제주를 대표하는 과일 제주감귤. 맛도 영양도 풍부한 제주감귤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2015 제주국제 감귤 박람회로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6일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일대에서 제주국제 감귤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의 미래, 세계 속의 명품 감귤이란 주제를 가지고 2015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서귀포시를 주산지로 하는 제주 감귤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개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아 놓을 만큼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맛있습니다. 네. 정말 맛있네요. 어떠세요? 이 박람회 와보니까. 뜻하지 않게 왔는데 너무 좋고 그냥 기분이 들뜨네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감귤을 하나하나 붙여서 만든 조형물입니다. 심사 기준은 뭘까요? 밀도 있게 쌓아놓고 그런 것도 있고 색감 이런 여러 우리 감귤 박람회의 의미에 맞는 주제 적합성하고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는 두 가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야심차게 만든 여러 가지 감귤 조형물들은 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저는 컨텐츠가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데 저희들도 지금 뭐 좀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참가는 일단 하긴 했으니까 만들어놓은 회원들이 많이 보람을 느낄 겁니다.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곳은 임금님께 진상할 진상품인 감귤이 있는 금물과원이다. 어디야? 네, 바로 금물과원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근접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금물과원. 이 금물과원에는 지금은 재배되지 않는 다양한 감귤들이 있었는데요. 모양도, 색도, 지금 우리가 먹는 감귤과는 다르게 생겼죠? 일반 백성들은 근접을 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금물과원이라 명명을 해서 우리 제주 지역에 37군데에 이와 같은 금물과원이 조성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양한 감귤들이 진열되어 있는 이곳은 바로 감귤 향연장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GAP 인증도 올 10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건 우수품질 농산물이에요. 우수품질, 그러니까 어떤 농약을 쳤는지 진짜 뭐 저희는 제초제를 하나도 안 치고 길렀어요. 다 밭도 손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일일이 맸거든요. 그래서 땅에 그 성분까지 다 검사해서 우수품질 농산물 농가에서는 선정이 필증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감귤의 면신은 무죄. 감귤 스낵, 감귤청, 감귤 주스, 감귤빵 등 감귤로 만든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이 방문객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향은 은은하게 나고요. 네. 당근 좀 막 달지는 않고 부담 없이 담백한 뿐만이 아닙니다. 감귤을 이용한 방향제, 화장품을 만들어보는 자리도 있었는데요. 특히나 여성분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바빠서 못 왔는데 이번에 애들하고 같이 오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더 많이 제주도 살지만 강도를 잘 모를 수 있는데 더 많이 알아본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제주의 미래, 세계 속의 명품 제주 감귤. 감귤 산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제주 감귤을 실컷 맛볼 수 있는 2015 제주국제 감귤박람회. 더욱더 맛있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